안녕하세요, 미스터 노입니다. 날씨가 춥다가도 오늘처럼 따뜻해지는 날이면 바이크를 끌고 어디론가 선뜻 나서고 싶어지네요.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미세먼지가 찾아오네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안동 두카티 코리아 매장에 들리려고 해요. 지난 파니갈레 V4 SC 승기에 달린 댓글에 두카티 장안동 저 콧대 높은 놈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가보려고 해요. 동양 사람이라 그런지 생각했던 것처럼 콧대가 그리 높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 말고 바이크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보았는데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재야 할지 몰라 대충 측정해 보았는데 콧대가 많이 높아 보였어요. 생각보다 볼 일이 일찍 끝나 장안동 두카티 코리아 매장을 둘러보았는데요. 새로 나온 디아벨 색상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 같은 오징어 숏다리 호비 쪽들은 큰 바이크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매장에는 두카티 모자들이 진열되어 있고 라이딩에 필요한 헬멧과 자켓, 그리고 부츠까지 모든 장비들을 팔고 있어요. 아직 저는 백수라 여유가 없어서 장비들을 그만 보기로 하고 바이크를 구경하는데 지름신이 도져버렸네요. 빨리 프로 유튜버가 돼서 V4S를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집에 가는 길에 외국인 라이더분을 만났어요. 인사만 하고 그냥 가셨네요. 그리고 스즈키 S1000F에 넘치는 힘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이크를 봉인하시고 탈 게 없어 우울하신가요? 빨리 2019년 시즌이 시작되어 많은 라이더분들을 만나 뵙고 싶네요. 미세먼지가 가득한 짧은 하루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